한 입에 먹는 뉴스 한 접시 타파스 지금 시작합니다. 친일 후손, 솔직히 억울한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내가 직접 친일을 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친일한 조상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신 사죄하는 후손들이 있습니다. 친일의 역사를 진정으로 청산하려면 여기서부터 사죄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보시죠. 충조부가 그런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 선대가 했던 어떤 잘못된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게 나하고 관계없다고도 생각을 못하겠더라고요.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 조상을 제가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통해서 10원 한 장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태어났겠습니까?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마음속은 울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희 애들 보고도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친일파 후손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똑같아. 그래서 더 잘해. 열심히 다른 사람도 잘 섬기고. 제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를 한다.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생긴다든가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감수해야 될 업이다.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때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들이 누린 영화에 비하면 고통받았던 분들의 어떤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을 친일파의 어떤 그 행적을 했던 분의 후손으로서 또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정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훈서 도와드리고 싶고 독립운동한다고 쫓겨다니면서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시켰겠습니까? 무슨 재산을 물려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도 지금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다 돌아가셔서 저희가 뭐 이거 처벌을 운운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진상을 밝혀놔야 이후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최근에 불거진 래퍼들의 여성 비하와 약자 혐오 등의 논란에 대해서 MC 메타와 최삼이 부른 쇼미더 힙합이 화제입니다. 영상을 본 많은 시청자들이 사이다 하면서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타파스에서 MC 메타와 최삼에게 그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힙합은 없는데 힙합이 팔리네. 쇼미더 힙합. 예. 이번에 쇼미더 힙합 만드셨잖아요.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요즘 TV를 켜면 볼 수 있는 건 먹방과 쿠팡 또는 자극적인 내용들로 가득 찬 그 사람 자체가 진짜 여자를 증오하고 여자를 너무 싫어하고 여자가 너무 싫은 게 자기가 주된 그거라면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힙합이니까 라는 말로 그렇게 막 여자를 까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저는 솔직히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할 말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란 거죠. 할 말은 해야죠. 뭐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뭐랄까요 말하고 싶은 걸 뱉는 게 래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그걸 입막음을 하고 그런 말 뱉으면 안 돼. 뭐 소위 말하는 거죠. 엑스선비 얘기가 아니에요. 아 힙합은 원래 뭐
건들건들 내 하고 싶은 대로 뱉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씹으면 되고 짜증나면 뱉을 붙으면 되고 끝. 시 아니라 그러니까 음악을 하건 이 문화 자체 움직임들이 모든 걸 뭔가 파괴하고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좋고 더 뭐랄까요 행복해지는 걸로 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번에 어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런 생각들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즐거운 게 없었고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힙합을 하면서 처음 즐겁다고 느꼈고 지금도 계속 즐거운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힙합을 하면 즐거워요, 랩하면 즐겁고 근데 사실 힙합을 하면서 불행해지고 싶어서 힙합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를 찾아가는 건데 거기서 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성 비하나 동성애자 비하나 그 소수자들을 왜 깎아내리면서 그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건 사실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아닌가 봐 서로들 간만 봐 비난은 망상이야 야이를 키우는 거니까 관심 없으면 상관마 그 다음은 배고픈 래퍼들에게 돈벌이라는 작품으로 페이를 올리고 싶다면 자기 비역을 찾으란 말뿐 인생을 내렸던 래퍼들 기믹을 바꾸고 악역을 자초해 인지도 나들여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누군가를 상처내 오락가오락 모두가 오락 오직 돈과 돈만만 보라 매스 미디어 손안에 놓아 겁먹을 내 때를 울 때가 뭐라 누가 래퍼들의 귀를 막았니 누가 래퍼들의 눈을 가렸니 누가 래퍼들의 입을 가렸니 Money and power